안녕하세요, 전작강좌입니다. 저희 본 작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부분은요, 바로 길거리 멘토스 사탕과 인형 뽑기 기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생긴 기계는 처음 봤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개 섞어놓은 짬뽕 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기계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상품들이 있네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밍크 이불이 있고요, 옆에는 드론이 있고요. 히터팬 박스. 자, 1번에는 헬기, 오토바이. 자, RC가 있고요, 여기는 초파 인형이 있고요, 밑에는 중국산 미니블럭이 있고요, 맨 밑에는 망원경이 있네요. 망원경. 자, 여기에는 로봇손이 있고, 안에 여러가지 멘토스와 잘로톨검 그리고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인형도 있고요. 자, 돈 넣고서 하면은 이게, 자, 이렇게 이거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작동한 다음에 버튼 누르면은 되는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돈이 온 줄 알고 엄청나게 시끄럽게 됩니다. 좋아요, 해볼까요? 자, 로봇 팔 움직였습니다. 자, 어떤 걸 해볼까요? 자, 행운의 일세 B. 아니, B. 자, 아,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아, 안 되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자, 그러면 좋은 생각이 있는데요, 뭔가 잡힐만한 걸 해볼게요. 자, 밑으로 내린 다음에, 자, 여긴 도라에몽을 끄집어서, 자, 누르겠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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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아쉽게도 도라에몽을 잡아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려지 않고 실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아, 더 하고 싶지만 더 했다가는 이건 거의 도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실패해도 물러설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 자, 저 그런 거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자, 길거리 뽑기 게임을 하지 맙시다. 재미로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